안녕하세요. 옷장수 가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코토부키아에서 나온 DC 코믹스 저스티스 리그 10분의 1 스케일의 원더우먼 아트 FX 스태츄입니다. 이 제품은 일단은 제가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리뷰를 하려고 했으나 김루피님께서 제가 이 제품을 다 모으고 있음을 알고 신청을 해주셨어요. 지금 현재 이 원더우먼과 제가 리뷰를 할 이 원더우먼과 그리고 배트맨 제품이 남아있는데 배트맨까지 제가 리뷰가 끝나면 이 저스티스 리그 멤버들을 다 모아서 한 번에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피겨 박스 보시면요. 전면부는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안쪽 보시면은 오른쪽 팔로 추정되는 게 하나가 더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검을 들고 있는 걸 표현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코토부키아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자 박스 한쪽 부분에는 원더우먼의 로고가 그려져 있습니다. 뒷부분 보시면 피규어가 얼마나 예쁘게 들어가 있는지 피규어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이미지로 봤을 때는 무척이나 만족스러운 모습이에요. 한쪽에는 봉을 한쪽에는 검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남은 한쪽 편에는요 정식 라이선스 이제 캐릭터의 정식 라이선스를 했다는 걸 증명하듯이 캐릭터의 얼굴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더우먼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피규어 열어보도록 할게요. 플라스틱 블라스트 안에 들어있는 원더우먼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캐릭터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과연 꺼내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한쪽에는 오른손과 또 왼손 같은 경우에는 따로 결속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보니까 왼손은 그냥 긴 봉이 따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창살이 들어 있는 거죠. 원더우먼의 모습 볼 수 있고 뒷부분에는 이게 자석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스탠디가 자석 발판 저스티스 리그라고 적힌 발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꺼낸 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플라스틱 안에서 꺼내본 원더우먼의 모습입니다. 제가 원더우먼을 보통 세워놓는데 캐릭터를 세워놓지 못한 이유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저면이 좁아요. 지금 다리를 모으고 있죠. 모으고 있는데다가 힐을 신고 있고 지금 발은 또 작고 이러다 보니까 서질 않습니다. 보통 코토부키아 이 스태츄 제품이 균형이 잘 맞기 때문에 설 수 있거든요. 근데 서지 못해요. 그래서 세우지 못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오른손 팔이 이제 이게 추가 파츠가 아니라 그냥 부러질까봐 너무나 길기 때문에 검을 들고 있으면 따로 결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속 한번 해볼게요. 결속을 하면 방향 이쪽인 것 같아요. 이렇게 끼워주면요 자연스럽게 오른손이 표현이 됩니다. 오른손에 검을 들고 나면 서 있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검을 들고 그래도 이 창살까지 꽂아주면요 완벽하게 원더우먼이 구현이 됩니다. 자, 포스가 있네요. 양쪽에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무척이나 포스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여드리려면 좀 카메라를 세워야 될 것 같고 서지 않기 때문에 발바닥 보시면 지금 발바닥 부분에 이렇게 앞부분에 자석이 있어요. 오른쪽은 일부러 또 작게 들어가 있네요. 발이 작기 때문에 자석 자체도 좀 작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어쨌든 발판이 철판이기 때문에 철판에 놓으면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스태츄야말로 발판이 꼭 필요한 스태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체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완전한 모습의 원더우먼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저는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게 어쨌거나 지금 왼손에 들고 있는 창, 이 기다란 창과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이 검의 이 구도가 만들어내는 이 역삼각형의 안정감. 그에 반해 이 캐릭터는 갖고 있는 이제 다리를 모으고 있고 또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또 이 스태츄의 포즈가 갖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렌즈 후에 당기기에는 얼굴이 조금 갸름하지 않고 조금은 펌퍼짐하게 나오는 게 조금 아쉽거든요. 제 느낌에는. 근데 실제적으로 이 피규어를 보시면 이렇게 펌퍼짐한 얼굴은 아니고요. 갸름하게 느껴집니다. 카메라 렌즈에 지금 그렇게 좀 잡히고 있어요. 어쨌든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것들 잘 표현이 됐고 등에 메고 있는 이 방패 있잖아요. 저는 보니까 지금 뒷부분에 본드칠이 좀 한쪽이 빠졌는데 양쪽에 두 군데 붙어 있어야 되는데 제 거는 한쪽이 빠져 있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본드칠이 그런데 안쪽 보시면 방패가 그냥 이 그 막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손잡이 부분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틈에 보이죠? 손잡이 부분에 벨트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뜯어서 뭐 방패를 착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정도까지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점이 무척이나 만족스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스태츄 피겨는 제일 중요한 게 포즈를 바꿀 수 있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포즈가 매력적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좀만 다리를 펼쳐서 이 캐릭터가 자석 기능 없이도 설 수 있었다면 제일 좋았을 텐데 그거는 못하기 때문에 무척 불안하긴 해요. 이게 넘어지기 쉽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석이 있으니까 물론 잘 안 넘어지지만 그게 좀 많이 아쉽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뭐 원더우먼 고토부키아 이 스태츄 제품 자체는 무척 잘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차피 뭐 추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기보다는 제가 계속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모습이고요. 옆에서 본 네. 팔뚝 위에 잔 악세사리가 또 돋보이죠. 운동원의 상징인 이마 위에 악세사리도 착용하고 있고요. 지금 방패 그리고 진실의 오라 검 네. 있을 게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원더우먼의 옷도 입고 있고요. 자, 부츠, 창 들고 있을 걸 다 들고 있는 원더우먼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뒷모습이고요. 뒤에서 봐도 멋있는 포스 있는 원더우먼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제품에 대한 리뷰는 그러면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자, 배트맨 리뷰까지 끝나고 나면 제가 이 DC 코믹스의 영웅들, 네, 마블 코믹스에 비해서 인기는 현재 없으나 영화가 워낙 흥행하고 있는 마블이지만 DC 코믹스 살아나길 바라면서 그 염원을 담아 다음에 한번 다 모아놓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뷰는 여기까지.